그럼 힐링하러 가볼까? 뿌링클을 주문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메뉴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야, 뭐냐 이거? 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홍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뿌링클 특집입니다. 저도 정말 8개월 만에 먹는 뿌링클이라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뿌링클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핫뿌링 볶기입니다. 이 뿌링클과 떡볶이를 합친 신메뉴라고 해서 와, 이거 과연 어떤 맛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바로 주문해보려고 했는데 와, 저희 동네 BHC가 6군데 있거든요? 다 안 팔아. 야, 이거 벌써 단종된 거 아니야 이거?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뿌링클을 주문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메뉴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주문해 볼게요. 이야, 뿌링 치즈볼 6,500원이고요 뿌링 핫도그 6,000원입니다 뿌링 소떡소떡 4,000원. 야, 이거 하나가 4,000원이야 그죠? 짜잔, 뿌링클입니다. 와, 아, 비주얼 장난 아니다 그죠? 야,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뿌링 소스, 그리고 절대 시키면 안 된다는 바로 그 메뉴, 뿌링 순살 2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세팅해서 먹어볼게요. 와, 냄새 장난 아니야. 빨리 먹어볼게요. 일단은 치즈볼 먼저. 아, 맛있다. 아니, 뿌링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소떡소떡. 소떡소떡은 소세지와 떡을 같이 먹는 거 아시죠? 야,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계속 진짜 뭐 말없이 흡입만 하게 되는데, 사실 뿌링클은 닭가슴살을 촥 찢어가지고 뿌링솥에 찍어 먹는 게 진짜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뿌링클을 주문할 때는 한 마리로 주문을 하거든요. 크, 닭가슴살, 아, 이렇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예, 뿌링클이 닭가슴살이 맛있는 게 두툼해서 이 겉에 짭짤한 시즈닝과 간이 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뿌링클을 딱 찍어 먹으면 얘가 살짝 그 윤활 역할도 딱 해주면서 아주 입안에서 촉촉하면서 이렇게 딱 먹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뿌링 순살이 닭가슴살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뿌링 순살을 뿌링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이거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왜 다들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시지? 라는 궁금증에 오늘 주문을 해봤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비주얼만 보면은 근데 사실 좀 뭐 너겟 같아가지고 뭐지 이게? 야, 뭐냐 이거. 23,000원.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확실하게 아껴드렸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야 차라리 용가리 치킨을 먹고 말지. 아니 일단은 닭가슴살에 뭔가 이런 결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막상 먹으면은 진짜 치킨너겟 먹는 것 같은 그런 식감에다가 뿌링클에 닭가슴살을 먹을 때에는 고기가 두툼해서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했는데 얘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요 작은 면적에 전체적으로 튀김옷이 둘러싸면서 뿌링클 가루도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시즈닝의 맛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뭔가 입안에서 조화롭지 못하고 약간 과자 먹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오! 너무 별론데요? 문제는 사실 뿌링클 뿐만이 아니라 BHC의 모든 순살이 요걸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순살은 쿠라닭에서 아니면 굽내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별로다 이거는. 야 이거는 자 웬만하면 이렇게 빼지 않는데 그럼 힐링하러 가볼까? 짠! 아,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8개월 만에 뿌링클 먹방 한번 해봤는데요. 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도 역시 뿌링클은 뿌링클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뭔가 느낌적인 느낌을 말씀드려보면 뭔가 뿌링클인데 뭔가 좀 뿌링클 같지 않은 느낌? 옛날에는 치킨도 좀 더 토실토실하고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 먹는 BHC는 뭔가 닭들이 조금 마른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고 뿌링 소스도 옛날에는 더 꾸덕꾸덕했던 것 같은데 뭔가 맛이 조금 크리미한 맛이나 이런 게 조금은 옅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뿌링 치즈볼은 옛날에 그 맛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뒤로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홍바!